황순원 선생의 고향은 이북이지만 생애의 3분의 2를 남한 땅에서 살면서 많은 작품을 썼으며 한편으로는 23년 동안 경희대학교 국문과에 봉직하면서 수많은 수혜자들을 길러내었다. 선생이 2000년 9월에 타계하자 문인 제자들과 교수들은 선생의 문학을 온 국민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하고 적합한 공간을 찾아 발벗고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우선 선생의 작품들 중에 단편소설의 백미인 소나기가 온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는 데 착안하였다. 시골 소년과 도시에 살았던 소녀의 풋풋하고도 애틋한 감정을 이야기한 이 단편소설은 1953년 발표된 이후 반세기 넘게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교과서에 실리고 수많은 엽서와 편지에 인용되는가 하면 뮤지컬, 오페라까지 만들어지면서 사랑을 받아온 작품이었다. 소나기 내용 가운데 어른들의 말이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이었다. 거기 가서는 조그마한 가게방을 보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이로 볼 때 이 작품의 장소적 배경은 양평군 관내라는 추정이 가능했다. 적어도 소녀가 양평읍으로 이사가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작품상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소나기의 테마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는 바로 양평군이라는 근거를 갖고 경희대학교와 양평군이 협의하여 소나기 마을 건립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소나기 마을은 기존에 보던 문학관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소설의 의미를 되새기며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테마파크다. 황순원이라는 고결한 문학적 상징을 여기에 심어놓은 것이다. 황순원은 시인으로 출발해 단편 작가를 걸쳐 장편 작가로 나아가는 문학적 궤적을 보인 해방 이후 이 땅의 대표적인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다. 황순원 문학 세계의 특성은 시적, 서정적, 언어의 조탁, 고품격의 간결한 문체,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집약할 수 있다. 초기 작품에는 신변적 소재를 주로 다루었는데 토속 정서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중기로 넘어오면 순환과 격변의 시대 현실이 작품의 배경으로 자주 깔리면서 격동하는 역사와 현실이 개인의 운명에 어떻게 작용해 삶의 문의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가 탐색된다. 후기의 장편소설 시대에는 중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시대의 현실이라는 외적 요소가 희미해지며 인간 존재의 근원적 의미에 대한 탐색으로 회귀한다. 황순원은 일제강점기 전쟁과 분단, 개발, 독재 시대를 거치는 동안 한 번도 품격을 훼손한 적이 없는 작가다. 그는 이처럼 올곧은 삶을 유지하며 고집스럽게 인간성 옹호 또는 인간 중심주의의 문학 세계를 추구함으로써 후학들에게 작가 정신의 사표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황순원은 1942년쯤부터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고향집의 골방에 틀어박혀 기러기, 경든나비, 독짓는 늙은이 등을 집필한다. 그러면서도 지상에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해방 뒤에 비로소 이 작품들을 내놓는다. 그는 평생에 걸쳐 예술원 회원과 대학 교수 외에는 정치 활동이나 공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철저한 결백성을 보여준다. 작품도 신문소설, 수필, 비평 등은 거의 손대지 않고 시와 소설에 온 힘을 기울인다. 그는 이처럼 생애와 문학 양면에서 한결같은 청렴 결백을 지켜낸 작가다. 황순원은 1915년 평양에서 가까운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태어나 1929년에는 정주에 있는 오산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곳 교장 출신인 남강 이승훈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남자란 저렇게 늙을수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단편 아버지에 쓰고 있다. 이런 황순원의 고백은 황순원이 늙어가는 모습에서 그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곤 했다.
오산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마치고 다시 평양으로 와서 숭실중학교로 전입한다.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부터이다. 첫 발표는 1931년 7월 동광을 통해서인데 나의 꿈이라는 시가 그의 등단작이다. 이후 중학교 시절 거듭 시를 발표하다가 1934년 졸업과 함께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와세다 제2고등원에 입학한다.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극예술연구단체 동경학생예술자를 창립. 이 단체 명의로 27편의 시가 실린 첫 시집 방가를 간행. 이듬해 여름방학 때 귀향했다가 조선총독부의 검열을 피하려고 동경에서 시집을 발간한 것이 사유가 되어 평양경찰서에서 29일간 구류를 산다. 1935년 1월 평양 숭의여고 문예반장 출신으로 일본 나고야 금성여자전문에 재학 중인 동갑의 처녀 양정길과 결혼하게 된다. 1936년 5월에 두 번째 시집 골동품을 낸다. 첫 시집 방가가 청소년기의 낭만적 열정이 결기어린 어조로 드러난 시집이라면 골동품은 사물의 인상을 촌절살인적인 예지로 빚어낸 짧은 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시집이다. 만일 황순원이 소설가로서가 아니라 시인으로 더 뻗어나갔다면 두 시집도 여러 의미에서 더 큰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이후 황순원은 시인으로서의 행로를 크게 진전시키지는 않는다. 대신 그 시적 이력을 소설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 첫 작품은 1937년 7월 창작 제3집에 발표한 거리의 부사. 이 작품은 원고지 30장 정도의 길이인데 동경에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며 사는 조선인 유학생의 궁핍한 일상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듬해 11월 돼지개를 발표하고 이 두 작품을 비롯해 창작 연대가 확실치 않는 다른 11편의 단편을 함께 묶어 그로부터 3년 뒤인 1940년 황순원 단편집을 내게 된다. 이때가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한 지 2년 뒤이다. 이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의 특징은 현재형 문장의 쓰임새가 많고 게다가 감각적 묘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김현은 이를 두고 그가 단편까지를 시의 연장으로 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세 번째가 되는 소설집 기러기를 낸 것은 1951년인데 여기에 실은 15편 중 별, 그늘 두 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일제의 한글 말살 정책 밑에서 창작되어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보관되고 있던 것이다. 작가가 사석에서 직접 한 말에 따르면 그 즈음 이광수에게 보낸 어떤 작품에 대해 이광수가 그 재능을 칭찬하면서 앞으로는 일본어로 작품을 쓰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온 바 있다고 했다. 빼앗긴 우리말로 언제 발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혼자서 소설을 창작하고 있었던 한 고집스러운 신의 작가와 이미 대가가 되어 민족의 앞날까지도 예견할 만한 위치에 서 있던 창시 개명한 노회한 작가의 모습을 동시에 떠올려 봄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시절 황순원은 자신의 그 고독한 창작물을 평생의 친구 평론가 원흥서에게 들려주곤 한다. 두 사람의 이런 특별한 관계가 유명한 단편소설 소나기 무렵까지 이어져 소나기의 마지막 대목을 원흥서의 충고를 받아들여 고쳐 발표한 것이 지금 알려진 작품이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게 된다. 일제의 간섭을 피해 1943년부터 고향에 머물러 있던 황순원은 해방이 되고 9월에 평양으로 돌아가지만 곧 공상치하에서 지주계급으로 몰려 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듬해 가족들과 월남한다. 그해 9월에
서울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취임해 그때까지 가끔 시도 쓰고 주로 단편소설도 써왔는데 처음으로 장편 구조를 가진 별과 같이 살다를 부분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곰녀라는 한 여성의 육체적 신분적 순환을 중심으로 일제 말기에서 해방 전후의 열악한 시대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는 이 작품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된 것은 1952년이다. 6.25 전쟁 때 황순원은 제자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 광주로 피난했고 일사후퇴 때는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문학적 성과를 고양하는 데까지 이런, 그래서 작가 정신의 사표라고 불렸던 분이죠. 이분은 한국 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20세기 격동기의 문학에 순수성과 완결성의 미학을 드러냄으로써 많은 분들이 작품으로도 존경하고 그 인품으로도 존경하고, 그래서 길이 본받을 만한 작가로 우리 문학사에 남아있습니다. 부산에서의 피난생활 또한 부인이 살림을 이끄는 가운데 황순원은 임시학교의 교사로 일하면서 김동립, 손소희, 김말봉 등 문인들과 교류하는 한편 창작에 몰두해 앞에 말한 단편집 기러기를 낸 후에 11편의 단편을 담은 단편집 보계사를 1952년 6월에 낸다. 뒤를 이어 1953년 5월에 저 유명한 단편 학과 소나기를 발표해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다. 황순원의 이름을 단편 작가로 머물지 않게 한 타인의 후예는 1953년 9월부터 문예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5회를 연재하고 잡지는 폐간되지만 작가는 그 뒷부분을 따로 써두었다가 이듬해 겨울에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평양에서 지주로 살던 작가 집안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성립되면서 뿌리 뽑힘을 겪어야 했던 실화가 바탕이 되었다고 알려진 이 소설은 그 시기에 북한의 실상을 다루면서도 오장녀, 도섬영강 등 토착적 삶을 배경으로 하여 급박하게 변화를 겪으며 살아 움직이는 인간상을 창조하여 존재의 의미와 사랑의 가능성을 묻고 있는 역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1955년에는 6.25 전쟁기의 궁핍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성 해체를 다룬 인간 접목을 1년간 연재한다.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은 1957년의 일. 그 사이 1956년 말에 단편집 학을 발간하는데 거기에 실린 14편의 단편소설들이 대개는 전쟁을 겪으면서 생명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된 작가의 의식이 투영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1957년 만 42세인 황순원은 4월에 경희대학교 국문과 조교수로 직장을 옮긴다. 그의 경희대학교로의 전직을 전후하여 김광석, 주효섭, 김진수, 조병화 등 문인 교수가 같은 길을 걷게 되면서 문학적인 분위기와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확보한 상태에서 더욱 왕성한 창작열을 불태울 수 있게 된다. 그해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으로 선임된다. 스스로 다산의 창작과 그 성취를 기반으로 그것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얹어지는 가운데 수많은 문인 제자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시기가 이때부터 열렸다. 경희대학교에서는 특별한 보직이 없는 평교수로 23년을 봉직하고 또 말년까지 계속 명예교수로 남아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왔다. 황순원의 소설은 시가 녹아있는가 하면 소설이 요구하는 풍성한 이야기 세계와 인간의 근원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을 세련된 작법으로 너끈히 소화해내고 있는 아주 다면적인 소설이다. 즉 그의 소설은 시적 서정과 감각을 기반으로 절제와 생략이 두드러진 단편 미학을 일구어내고 나아가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담긴 이야기 세계를 현대적이고 현재적인 문체와 방법론으로 이끈 장편소설의 세계까지 확장해갔다고 볼 수 있다.
1985년에 고이 기념집으로 낸 말과 삶과 자유는 수필류를 쓰지 않는 황순원 문학에서는 보기 드문 산문집으로 그의 인생관, 문학관, 미래관 등을 엿볼 수 있는 짧은 산문들로 채워져 있다. 생존 시 전집 발간의 모범적 사례도 황순원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 전집 발간은 원래 1973년부터 삼중당 문고로 유명한 삼중당에서 시작했는데 1980년부터 문학과 지성판이 전집 발간되기 시작하여 1985년까지 소설 10권, 시 1권의 연구가들에 의한 황순원 연구까지 해서 모두 12권으로 확정된다. 이 뒤로 더는 소설 작품을 세상에 내놓지 않았다. 다만 간간히 시를 발표한 일은 있다. 이로써 그의 공식 작품은 시 104편, 단편 104편, 중편 1편, 장편 7편, 그리고 산문집의 글로 집약된 채 마감되었다. 2000년 9월 선생의 작고 그가 타계한 후 유작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어쩌면 그런 귀중한 자료가 실제로 공개될 수도 있었겠지만 살아생전에 전집을 냈고 평소에 책으로 내기 전에 교정본까지 모두 버리게 하는 꼼꼼함을 알면 그런 글이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양평의 남한강변과 북한강변에 자리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한 축이셨던 몽양선생의 기념관과 우리 문학의 한 축이셨던 황순원 선생의 기념관인 소나기 마을을 둘러보면서 많은 여운을 가지고 돌아왔다.